I want to ping me up, ping me, ping me, ping me up, ping me, ping me. 오늘 밤 주인공은 나야나. 당신의 브롤러에게 투표하세요. 휴지의 인생 브롤러를 찾는 프로젝트 브롤듀스 22 시작합니다. 앞서 보여드린 대로 브롤스타즈 콘텐츠를 좀 진행을 해볼건데요. 이 브롤스타즈가 캐릭터가 너무 많아가지고 어떤 걸 선택해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부터 저의 인생 브롤러를 찾는 프로젝트 브롤듀스 22 시작합니다. 오늘 먼저 총 2명의 브롤러가 참전을 할 건데요. 제가 이 위쪽에 투표할 수 있는 공간을 띄워놓을 거예요. 오늘 영상 보시고 휴직에 더 잘 맞을 것 같은 그런 브롤러를 투표를 통해 추천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투표 결과가 결과에 영향을 미치느냐? 아닙니다. 그냥 제가 마음에 드는 캐릭터 뽑을 거예요. 예. 그럼 투표는 왜 하냐고요? 재밌잖아요? 예. 여러분들의 투표 결과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고 오로지 저의 마음대로 움직이는 브롤듀스 22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참가할 브롤러들은 이런 선정 기준에 의하여 뽑았습니다. 덩어리 캐릭터들, 그러니까 엄청난 덩치로다가 뚝배기를 그대로 깨버리는 그런 브롤러들을 준비했어요. 자, 첫 번째 참가자 소개합니다. 따당당당. 바로 저번 시간 제가 우여곡절 끝에 뽑았던 프랭크입니다. 자, 프랭크를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적에게 망치를 휘둘려 충격파를 쏩니다. 오, 그리고 특수 공격에 강력한 타격으로 적을 기절시키는 무려 스턴이 담겨있는 궁극기를 갖고 있는 그런 영웅 브롤러입니다. 일단 생긴 것도 보시면은 프랑켄슈타인 컨셉인데, 제가 저번 시간에 그리고 레벨을 5까지 올려놨습니다. 그런데 레벨은 상관없습니다. 오로지 그냥 저의 인생 브롤러를 찾기 위한 작업이기 때문에 플레이 스타일이 맞으면 돼요. 예. 일단은 외모 같은 경우에는 덩어리라는 컨셉에 맞게 상당히 거대합니다. 진짜 보이는 대로 다 깨부술 것 같은 그런 비주얼이에요. 자, 다음 덩어리는 과연 누구일까요? 참가 번호 2번 소개합니다. 바로 엘프모 뽀뽀뽀뽀이. 아, 이 친구는 뭐 딱히 설명할 필요가 없죠. 그냥 레슬러 컨셉인데 붙으면 이 주먹을 하다 호도도도도도도 해버리는 그런 캐릭터입니다. 자, 엘프리모 씨 매력 어필해주세요. 적에게 분노의 주먹을 날립니다. 특수공격으로 높이 점프한 뒤 팔꿈치로 범인적에 피해를 줍니다. 오, 궁극기가 공중기를 갖고 있는 그런 브롤러네요. 근데 이거 제가 PP가 많길래 그냥 계속 레벨업을 한번 해봤는데 8레벨까지 올라갔습니다. 브롤듀스 22 프랭크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맵 잼그랩에서 진행해보도록 할게요. 렛츠고! 과연 오늘은 누가 승리를 하게 될까요? 제가 이 캐릭터 요새 좀 주로 쓰고 있는데 상당히 좋습니다. 공격 사거리가 은근히 길어요. 대신에 특징적으로 봤을 때 공격에 약간 딜레이가 있습니다. 바로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뚝배기 날려주고 나이스. 자, 궁극기 같은 경우에는 지형 지물을 파괴하면서 그대로 스턴을 매겨버리는, 오케이! 두 마리 그대로 날려버리고 한 번 더 일로 빨마. 아, 역시 매력 어필을 할 줄 아는 그런 친구네요. 오케이, 일단 궁극기를 또 한번 싹 쓸어버렸고 체력을 채워줍시다. 이번 판 저희 팀이 상당히 유리해요. 앞으로 쭉쭉쭉 렛츠 겟잇. 헐. 하지만 몸이 몸뚱아리가 상당히 단단한 친구이기 때문에 그대로 날라버립니다. 와우, 단타 때도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하는 프랭크. 뚝배기라는 단어가 굉장히 잘 어울리는 그런 브롤러네요. 하이 하이, 한 번 더 이거나 먹어라. 오케이. 야, 가볍게 스타 플레이어까지 먹으면서 승리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 앱은 쇼다운 한번 진행해보도록 할게요. 오케이, 일단은 파워 두 개 먹어주고요. 일단 생존 브롤러 6명 남았습니다. 뚝배기, 오케이. 이건 질 수 없다. 기호 2번과의 대결이기 때문에 살아남아야 돼요, 무조건. 얼씨구, 그대 너 거기 숨어있을 줄 알았다, 임마. 뚝배기. 안돼! 이거 이러다가 두 개 다 못 뽑히는 거 아닙니까? 예? 자, 그렇다면 하이스트 맵으로 한번 가봅시다. 이게 궁극기가 스턴이기 때문에 팀플레이에서 엄청난 활약을 할 수 있는 그런 캐릭터인 것 같거든요. 일단 쇼다운에서는 조금 애매한 모습 보여줬지만 여기선 다를 거다. 짧고 또 뚝배기.
또 빼기. 엄마야. 오케이. 한 마리 잡았고. 자, 엘프리모. 놀러 와봐. 너 한번 일로 와봐라. 아까부터 굉장히 열받았었거든. 어, 야, 쟤 잡아야지. 뭐해? 야, 이거 애들 잡는 게임 아니야. 아우, 진짜. 자, 궁극기로 한 방에 노리겠습니다. 50초, 1분도 안 남은 상황. 아, 뚝배기 날아라. 호우. 아! 일로 와. 이거라도 깨야지. 빠세이. 깨버려.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기호 1번 프랭크의 모습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혼자 할 때는 좀 더 잘 됐었는데 이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열심히 매력을 어필을 했으나 약간 갑분싸가 되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로 이어서 두 번째 엘프리모 선수. 자, 당신의 매력 어필해 주세요. 호도도도도도 호도도도도도. 아이고, 왜 이렇게 짧냐 사거리가. 아야야야. 부다 뚝배기 쌀국수 뚝배기. 한 번에 접근 들어간다. 얘들아 해보자. 오우, 같이 들어가. 오잉. 아니야 아직 할만해. 이 자식 이거. 엘프리모 선수 이거 접근해가지고 때려줘야 되는데 접근을 못하시네요. 두 번째 쇼다운 모드로 들어갑니다. 자, 저는 뒤로 빠져가지고 파워부터 먹으러 가볼게요. 톡톡톡톡. 자, 파워 1에 풀려주고. 내꾸야 임마. 일루와. 역시 근접에서 엄청난 파워를 자랑하는 우리 엘프리모 선수예요. 자, 파워 5레벨 생겼고. 자, 궁극기로 순식간에 접근합니다. 자, 이거 간을 좀 잘 봐야겠다. 야, 6레벨이다. 쟤한테 덤비면 안 돼. 야, 지금 6명 남았거든요? 자, 1렙 노리자, 1렙. 어, 일로와. 호떡닥터! 오케이. 뚝배기 강력하죠? 넌 내꺼야! 일로 오세요, 선생님. 호떡닥터! 자, 이제 궁극기 활용까지 한번 해볼게요. 오, 야, 5레벨? 3파전이네요. 1대1대1. 거리 조절 잘 해야 된다. 엄마. 빵! 뚜까! 그렇지! 이거야. 10레벨 파워. 근데 이거 근접 대 원거리라 제가 싸움이 쉽진 않네요. 제가 먼저 안쪽 파고 들겠습니다. 너 이쪽으로 와야 돼, 어차피. 안녕! 쌀국수 뚝배기 임마. 뚝배기! 거리만 확실히 좁힐 수 있으면 근거리에서는 상당한 위력을 자랑합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 하이스트에서 한번 진행해볼게요. 애들 다 무시한 다음에 저 근거만 노리는 거지. 와, 엘프리모가 두 명이야 저기? 여기 구간에서 저는 백도어만 할게요. 백도어 점프! 뿜! 호이! 아, 이거 좋았는데. 들어가는 것까진 괜찮았는데. 일로 와봐. 건들지 마! 아, 이거 미쳤네, 얘? 뿡! 뚫어! 마구 패버려! 무빙 해주면서 무빙! 아주 미쳐 날뛰는구나, 어? 이거 패! 이거부터 빨리 패! 하이! 잡아! 뚜쉬! 뚝배기 아. 와, 이 엘프리모 하이스트 모드에서 굉장히 좋네요. 그냥 다 무시하고 궁극기로 훅 들어가가지고 금공만 노리는 플레이 엄청납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프로듀스 22 한번 진행해보았습니다. 우선 후보 1번 프랭크 선수와 그리고 후보 2번 엘프리모 선수의 경합이었는데요. 자, 휴재 인생 프롤러 찾기 프로젝트 프로듀스 22 오늘의 승자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플레이 스타일 자체는 프랭크가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만 오늘 압도적인 결과로 우위를 점한 엘프리모 선수의 승리입니다. 근데 이 프로듀스에 뽑혔다고 해가지고 다른 캐릭터들을 아예 안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자,
저희 인생 캐릭터 찾는 컨텐츠예요. 예.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투표란에 지금 오늘 보시고 결과에 상관없이 휴지의 플레이 스타일과 잘 맞는다고 생각하시는 브롤러에게 투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버튼까지 누르고 있지 마시고요. 저는 그렇다면 다음 브롤러 매체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안녕!